몰래 후원하기. 심쿵. 아 뭐야 또? 심쿵. 박병원님 감사합니다. 몰래 후원하고 튀기 타이밍인가요? 아니요 잡혔어 딱 잡혔어. 하리님 50개 후원, 최현정님 10개 후원, 박병원님 2,000원 후원, 달빛창가님 2,000원 후원, 아즈메 이와즈미님 2,000원 후원, 라이언나님 2,000원 후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시님 나는 몰래 후원을 하고 온다. 3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화장실 좀 자주 가야겠네. 물을 많이 마셔야겠어. 땡큐. 리리리 님 아이고 비밀 클럽 가입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운 만큼 채워주시는 석구님들. 놀랍도록 인간적인 반응에 나는 맥이 풀려버리는 기분이었다. 저 겁쟁이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를 속이는 괴물일 수가 있을까? 나는 혼란함을 느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성 PD라고 하는데 그 뉴스 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뉴스 트레이스요? 그 기상준 아저씨. 유명 연예인이자 뉴스 트레이스의 메인 MC인 기상준 씨의 그래서 말입니다마는 우리 뉴스 트레이스의 상징 같은 대사. 그래서 말입니다만 뉴스 트레이스가 딱딱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면서도 다양한 계층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기상준 씨의 힘이 컸다. 어쨌든 그것을 알고 있는 걸 보니 앞으로의 대화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나는 소녀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잠시 목을 가다듬고 그래서 말입니다만 잠시 문 좀 열어주겠어요? 기상준 씨의 말투를 슬쩍 흉내내며 말했다. 뭐야 얘. 평소에 나라면 본부장님이 시켜도 절대 안 했을 짓이다만 하지만 효과는 있었다. 현민아는 모습을 드러냈다. 내 기억보다 더 큰 키에 순간 놀랬지만 어린아이임이 분명한 앳된 얼굴과 잔뜩 움츠린 모습이 그 큰 키를 무색하게 만든다. 나를 조심스레 관찰하는 소녀에게 나는 말없이 내 명함을 건네주었다. 저 잠시 들어와 주시면. 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방문을 굳게 닫은 현민아는 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 한쪽에 주저앉았다. 마치 엄청난 모험이라도 할 모양새다. 현민아와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주변을 돌아보다가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았다. 저렇게 연약하고 섬세해 보이는 소녀라면 내 쪽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저 반가워요 학생. 이름이 현민아 맞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주인 아저씨한테 들었습니다. 방에서 잘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던데. 절 걱정하신다고요? 현민아가 공포와 환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런 현민아의 분위기에 조금 당황해 말을 잇기가 어려워졌다. 깜짝이야. 왜 자꾸 나를 보는 것 같지? 나는 잠시 여관 주인을 떠올렸다. 섬뜩하게 생긴 너저분한 얼굴이 떠오른다. 그 사람 역시
이 마을의 일원, 즉 악마와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설마 이 어린 학생이 그런 것들을 알 리는 없을 텐데. 내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민아는 내가 준 명함을 쪼물딱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눈치다.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좀 답답하긴 했지만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다. 혼날까봐 말은 못했지만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평소에 아니에요 섭님 멋있어요. 섭님 잘생겼어요. 그랬던 이 거짓 부렁쟁이들. 처음 본 남자를 갑자기 온전히 믿어줄 거란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피디님이라고 하셨죠? 네, 뉴스트레이스의 박준성 PD입니다. 내 대답에 현민아는 다시 한번 우물쭈물거린다. 이래서야 대화가 안 되겠군. 아, 모광그룹 조직폭력 사건 알아요? 그거 제가 보도해서 해결한 건데. 믿음을 주기 위해 내 최대의 자랑거리를 말해본다. 보조 PD이긴 했지만 내 역할이 굉장히 컸던 보도였고, 대사가 아니구나.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현민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말 몰라요? 꽤 큰 사건이었는데 그거. 죄송해요. 제가 그 프로를 자주 보는 건 아니라서. 아니에요. 죄송할 건 없죠. 아, 그럼 혹시 문정동 중학생 살인 사건은? 몰라요. 죄송해요.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 두 개를 전부 모른다니. 나는 뻘쭘함에 또 뒷머리를 북북 긁다. 얘 뒷머리에 뭐 났나 보다. 이내 다시 활기 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저 그럼 혹시 기억나는 회차 있어요? 아, 그 엽기 강아지 사건?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엽기 강아지 사건 보도. 김 선배의 작품이다. 전국을 아주 뒤집어버린 보도였지. 내가 새파란 신입일 때 김 선배의 밑에서 가진 고생을 한 기억이 난다. 그만큼 보람있긴 했지만 그 사람 까다로운 김 선배를 인정하게 된 것도 다 그때의 기억 덕분이겠지. 어쨌든 이거라면 대화가 좀 연결될 것 같다. 아, 그거요? 그거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증언 받아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죠. 그래도 결국 범인이 잡히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대단... 아, 미안. 미안. 잘못 눌렀어요. 현민아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경계가 온전히 풀리진 않은 거겠지. 나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기로 했다. 잠시 말이 없던 현민아는 내 명함이 구겨질 정도로 손에 힘을 꽉 주더니, 피디님, 저 제보할 게 있어요. 제보는 카페, 왓썹의 공포라디오 카페 또는 coolseo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적을 깨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를 잡았다. 늘 겉옷을 넣고 다니던 수첩과 펜을 꺼내어 진지한 모습을 하자. 현민아는 나에게 좀 더 바짝 다가와 앉는다. 그 진지한 얼굴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나는 귀를 기울였다. 저... 이 마을... 뭔가 이상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사실 저도 좀 묘한 말이라 생각은 했는데 혹시 이 마을에서 뭔가 보신 겁니까? 본 게 아니라... 저... 겪었어요. 겪었다? 현민아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면서도 공포에 찔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공포의 깊이가 심히 깊어 나는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진다.
저 이 마을에 왔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다가와서 모르겠어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한데 그 눈빛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 그래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바닥에 머리를 찧으면서 피가 날 때까지 찧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사람들은 다가오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달리다가 이 여관에 도착한 거예요. 두서 없는 정리되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섬뜩했다. 미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마을을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얘의 그 안개 때문에 같은 장소를 빙빙 돌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직접 겪은 현미나가 어떤 기분일지 감히 상상하기가 힘들다. 이윽고 현미나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 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까? 다행히 여관에까지 쫓아오진 않았는데 창문 밖으로 보니까 근처를 계속 서성이고 있고 그 이유 너무 무서워서 저... 고생이 많았겠구나. 나는 잠시 현미난을 다독거리며 생각해보았다. 그렇지, 인간인 척 하는 걸 수도 있죠. 현미나가 진짜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현미나가 겪은 일들을 풀어보자면 마을 사람들은 현미나가 다섯 마리의 마물 중 하나라고 오해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의 기묘한 행동도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가 간다. 현미나가 이들에게 공포를 느끼듯 저들도 현미나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미나가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어떨까? 지금 현미나가 털어놓은 이야기 중 현미나가 느낀 감정만 살짝 바꾸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로 변모한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나도 모르게 펜을 쥔 손을 살짝 떨었다. 피디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전화도 안 되고 너무 무서워요, 저. 자, 진정하자. 아직 이 소녀의 정체를 모르는 이상 나 혼자 칠에 겁을 먹을 순 없다. 나는 수첩에다가 현미나 인간이라고 적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먼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긴장감을 숨기려 하다가 다소 건조한 말투가 흘러나왔다. 게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레 반말을 하고 있었다. 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내 말투가 현미나를 조금은 안정시킨 모양이다. 나는 현미나가 좀 더 진정하게 기다렸다가 어허, 어디서의 사람인 척하느냐 이 오므라. 몇 가지 질문을 꺼냈다. 어떤 질문을 해볼까?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물어볼까? 이런 마을까지 어떻게 들어온 걸까? 이 아이는 목격자다.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볼까? 더 목격한 것들. 혹시 더 목격한 건 없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던가. 마을 사람들이요? 뭐라도 좋으니까 다 이야기해줄래? 현미나를 안심시키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이 아이가 뭔가를 더 목격했다면 그것이 이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죄송해요. 더 이상은 잘... 그래? 현미나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어쩔 수 없지. 이상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아이, 진짜! 야, 어떻게 오게 됐는지 경위나 물을걸. 아, 여기 있다. 경위.
어쩌다가 이 마을에 오게 된 건지 말해줄래? 저는 이 마을엔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 그래. 사실 나도 안개를 헤매다가 여기 들어오게 된 거거든. 아닌데 안개 때문에 길을 잃기 전에 왜 그렇게 그곳까지 왔냐고. 그게 궁금한데? 이상한데 무슨 안개가 이렇게 짙은지. 듣기로는 거치는데 꽤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 근처에 살거든요. 근처에 산다. 하지만 이렇게 안개가 심하게 끼는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근처에 마을이 있던가? 이 지역에 사는 현미나조차 이런 안개는 처음이라. 역시 이 안개는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이든 악마이든 초자연적인 주술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근처에 산다고 해도 여자애 혼자 오기에는 좀 외진 곳인데. 혹시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가 헤어진 거야? 네? 네, 맞아요. 놀래는데? 현민아는 마치 얼버무리듯 그렇게 대답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캐묻기에는 현민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것에 만족해야 할까. 그럼 가족들은 이 마을에? 내 말에 현민아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어째 그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다. 그런 현민아를 바라보던 나는 다음 질문을 하기로 했다. 이거 다 할 수 있네. 너에 대해 더 말해줄래? 이름밖에 아는 게 없어서 말이지.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 뭔가 더 말할 건 없고? 네, 없어요. 주인공이 취조를 하냐?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동요한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인다. 그래. 굳이 피드로스의 직감 따위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현민아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캐묻기도 애매한 상황인지라 나는 우선은 넘어가기로 했다. 결국 건진 정보는 없군. 더 물어볼 건 없다. 아, 이게 처음 선택지를 뭘 고르냐에 따라서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건가? 난 처음에 아까 그... 걔한테는 죄송해요. 너무 처음부터 의심해서 물어봐서 거기서 끝난 건가? 어? 아니야, 아니야. 용기 내서 이 마을에 대해 얘기해 준 거잖아. 제보자들의 그런 용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걱정 말고 나머지는 이제 나한테 맡기면 돼. 알았지?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 피디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선 넘으면 안 돼요. 선 넘지 마세요. 그래, 이제 안심해도 돼. 자주 찾아와서 조사한 내용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현민아의 얼굴에 연하지만 밝은 미소가 떠오른다. 자신감 있게 말한 것이 먹힌 모양이다. 뻔뻔하게 감정을 숨기는 건 내 피드로서의 장점이지. 그렇게 현민아와 나는 서로에게 정보와 감정을 속이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조금 걱정이 된다. 현민아가 만약 진짜로 인간이라면 이렇게 서로를 속이는 게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될 리가 없다. 아무래도 이 아이를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심하세요, 피디님. 이 마을 정말 이상하니까. 걱정 마. 이런 일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네, 피디님만 믿을게요. 닫혀진 방문을 지켜보던 나는 머리를 긁으며 머리를 또 뒷머리를 벅벅 긁었나?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현민아, 저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어떠한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것도 굉장히, 그치? 지나치게 무언가를 숨긴다는 점.
그것이 아주 굉장히 신경 쓰였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해가 져 있었다. 하루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찌뿌둥한 몸을 그대로 담요에 던졌다. 계속 머리를 긁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만. 계속 그냥 몸을 그대로 담요에 던졌고, 어? 계속 그 샤워는 첫날 그 뜨뜻한 물에 씻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았어요, 얘? 막 오바이트 하고도 안 씻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몸이 지쳐 움직이질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조사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주로는 각 사건의 추리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용의자들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로는 추론탭을 눌러 이동할 수 있고요. 이곳에선 모든 인물의 신뢰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으며 각 사건에서 유추한 용의자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야? 아니 기껏 튜토리얼 나와놓고 추론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난 뭐가 되냐? 선택까지 5일 남았습니다. 요란한 진동소리에 잠이 깼다. 아니, 진동소리는 평소대로였지만 더 요란하게 느껴진 것이다. 이 정도 진동에 잠이 깨다니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모양이다. 잠 좀 자자, 이 망할 자식아. 미지의 문자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어져 있었다. 네, 유료 게임이죠. 지금에 와선 꽤 고약한 게임을 하는 기분이다. 선택까지 5일. 예상했던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이렇게 보니 무슨 국가에서 보내는 단체 문자 같기도 하다. 나는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던져놓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세수를 해서 정신을 조금 맑게 만든다. 세수는 하네. 머리도 감아야지. 정신이 맑아지니 되려 찌뿌둥한 몸의 상태가 그대로 느껴졌다. 자주 가던 찜질방에 있는 안마의자가 생각났다. 그거 한 방이면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리는 기분이었는데. 그냥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면은 피로가 좀 풀릴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숙여 끄끄 웃고 만다. 이런 상황에 찜질방이라니. 현실 감각이 마비되고 있는 것 같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었다. 오늘도 사람이 죽었다면 장소가 문자로 도착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문자는 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 끔찍한 사건이 없는 모양이다. 쪽팔리는 말이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넘어 망할 괴물들에게 감사함을 느껴버렸다. 비유하자면 고문을 당하는 도중 잠깐 쉬고 잠깐 쉬고 하자는 말이 달콤하게 들린 것 같은 느낌. 그게 곧 이어질 고문을 위한 장비 점검 시간임에도 말이다. 생각 같아서는 이 짧은 평화를 더 오랫동안 즐기고 싶지만 나에겐 아직 할 일들이 많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다.
간단한 아침 산책을 마쳤다. 말이 산책이지 주변 지형 탐색이었다. 나는 나름의 탈출 루트를 탐색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인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제지를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을 허망하게 만들 순 없다. 그렇게 아침 일과가 대강 끝났다.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데이트는 무슨... 스스로 떠올린 단어에 피식 웃어버린다. 데이트라니 참 한가한 단어 선정이다. 이건 뭐야? 어이없어 할 거를 다 간파하고 있었구만. 하지만 결국 본질은 같다. 괴물인지 인간인지 모를 그 여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씻으라고. 마지막 날 나를 믿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 어떻게 따라가냐고. 신뢰, 청결. 단순하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최대한 많이 만나면서 나를 믿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지. 자, 그럼 여성분들을 만나러 가볼까? 자, 오늘은 처음 만났던 한세희 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 고! 백악천에 도착했다. 도저히 정감이 가지 않는 을지년스러운 풍경에 나는 양팔을 문질렀다. 입회자는 한세희가 구미호일 수도 있다고 했다. 세상에, 구미호라니. 꼬리가 아홉 달린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여우 괴물. 정말 입회자가 말한 것이 그것이 맞는 걸까?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쯤 되면 내가 정말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싶다. 넓은 폐가촌을 여기저기 걸으며 살핀다. 한세희가 구미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만나는 것이 좀 두렵기도 했지만 쉽사리 발견되지 않자 한편으론 또 초조해진다. 여관 주인은 분명히 한세희가 여기로 갔다고 했는데. 예, 이거 다 하면 나중에 게임 채널에 올라갑니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의 코너를 돌았다. 찾았다. 샤크님은 왜 이 게임이 마음에 안 드셔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게임 개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금 괜찮은데 저는? 게임 나쁘지 않아요. 아까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하고도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세희가 이쪽을 본다. 그리고 우리들은 잠시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전기 충격기가 그리웠어요?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에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층 더 냉각된다. 해본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뭐합니까? 한세희의 영문모를 썰렁한 말을 무시한 채 말을 걸어본다. 그리고 이번엔 내 질문이 무시당한다. 망할, 실로 어색하기 그지없다. MMO 분야팀에 주로 있었어서 소규모 개발이 좀 낯설었던 탓도 있겠네요. 게임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그럼 MMO팀에 주로 있었다는 말씀은 게임 개발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게임은 인디게임이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게임인데, 글쎄요, MMO라고 해서 게임이고 인디게임 좀 볼륨이 조금 적은 게임은 좀 너무
뭐 그렇게 대충 만들어서 돈을 번다라는 인식은 글쎄요. 제가 그렇게 지금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게임이 많답니다. 네, 2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풀 더빙에. 하여튼 그래요. 네, 이걸 그 밤새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그러니까 게임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게임성에 대해서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해석. 실로 어색하기 그지없다. 자, 이제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한세이는 내 존재도 잊은 듯 폐가촌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다. 뭐라도 말을 걸어봐야 할 것 같은데. 한세이 씨는 그날 그런 현장을 봤었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뭐야? 그게 뭐야? 끝이야? 뭐지? 박준성 씨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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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프로그램 PD가 이런 곳에 왜 오신 거죠? 전 잠시 말을 멈추고 고민한다. 한세희 씨에게 나에 대해 어디까지 털어놓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악만이 괴물이냐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상대도 아닌 듯 보였다. 그렇다면 맡고 있는 사건을 쫓다가 왔습니다. 실종 사건인데 규모가 좀 큽니다. 실종 사건이요? 규모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한세희의 태도가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말 그대로예요. 실종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실종 사건인 것이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실종 사건이야 늘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이라고 특정할 만한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슈가 됐을 텐데요. 이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방송국 양반들이 날밤 새어가며 목숨을 걸어가며 취재한 뒤에야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다고요. 거기에 이 마을에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죠. 아니, 살인사건인지 뭔지는 확실한 건 아니니까 사망사건이라고 합시다. 한세 씨도 보셨겠지만 그건 통상적인 사망사건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심볼들, 기이하게 배치된 사물들. 만약에 그 사건이 이 실종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단순히 실종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PD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취재하실 생각이신가요? 변호사께서 방송국 양반들 일에 대해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죠? 열받은 모양이구나. 엘리트에게 한방 먹여줬다는 뿌듯함이 잠시 쏟았지만 이내 그 감정이 의아함으로 변한다. 내가 뭔 말을 해도 관심이 없다는 듯 행동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뭐 취재는 계속할 겁니다. 애초에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내봐야죠. 한세희는 그런 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언가 고민하더니 이내 내 바로 뒤에 있는 폐가 하나를 가리켰다. 잠시 저기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누실래요? 아무래도 한세희 역시 무언가 털어놓을 생각인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폐가 쪽으로 발을 옮겼다. 버려진 폐가는 그 을씨년스러운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었다. 한세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 하나를 끌어와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고 앉았다. 한세희 옆에는 넘어진 의자가 보였지만
나는 그냥 벽에 기대는 것을 선택했다. 말씀해 보시죠. 한세희는 넘어진 의자를 흘깃 바라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전 누군가를 찾으러 여기 왔어요. 그 사람도 얼마 전 실종됐죠. 실종이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실종된 사람은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세요. 처음엔 실종사건으로 조사되던 그 사건은 시간이 흐르자 살인사건으로 조사 방향이 바뀌었죠. 살인사건? 네. 그리고 그 살인사건에 저희 아버지가 연루되셨어요. 연루라고 하시면 설마... 맞아요. 제 아버지는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누명을 쓰고 계세요. 자신의 친구를 죽인 파렴치한 살인범으로요. 그래서 저 혼자 이 실종사건을 조사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살아계시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누명에서 벗어나실 테니까. 그렇게 그분의 흔적을 쫓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거요? 한세희 씨가 그걸 저에게 털어놓는 이유는? 뭘까? 인물의 연관성, 나와 실종된 사람이 접점이 있다고 의심했기에, 내가 쫓는 그 실종사건과 그 실종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사건의 연장, 사건의 연관성? 연관성, 인물의 연관성, 사건의 연관성. 사건으로 갈까요? 사건의 연관성, 가봅시다. 아버지 친구분의 실종사건과 제가 쫓는 실종사건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내 질문을 들은 한세희는 살짝 고민하는 눈치였다. 털어놓는 김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세희는 생각이 많아 보인다. 네, 맞아요. 그리고 준성 씨는 실종 사건을 취재했으니 실종자 명단을 정리하셨을 거고. 실종자 명단에 아버지 친구분이 있다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군요. 내 머릿속으로 그간 내가 조사했던 자료들이 스쳐 지나간다. 망한 악마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피드로서의 감각들이 두근거리며 깨어나는 기분이다. 그 실종되신 분 성함이? 권상현이라는 분이세요. 권상현 씨라. 준성 씨가 찾던 실종자 명단에 있어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백수십 번을 검토했던 실종자 명단이다.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보아도 그런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다. 상현이 형이랑 저랑 친하다고요, 카카시님? 아니요. 권상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데요. 우리들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서로 정보를 털어놓았지만 다소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았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내가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한세희가 몸을 일으켰다. 우선 헤어지죠. 만나자 이별이라니. 아, 네? 머뭇거리며 벽에서 등을 뗐다. 아직 한세희에게 물어볼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지만 아직 정보를...
그러니까 그 정보란 걸 더 모아보자는 거예요. 한세희는 하반신에 묻은 먼지를 빠르게 털어내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해요. 조사하다가 뭔가 알아낸 게 있으면 여기서 만나기로. 우선은 우리가 쫓던 실종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요. 사망 사건은 어차피 그 큰 줄기에서 뻗어간 사건으로 보이니까. 지금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실종 사건들은 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니 이 마을을 조금만 살피면 뭔가 흔적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키워드는 실종자라는 거예요. 각자 조사가 끝나면 그래요. 여기서 다시 만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죠. 여기라면 눈에도 안 띌 테니까. 빠르게 정리를 마친 한세희는 폐가의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 태도에 살짝 불쾌해진다. 나와 한세희는 같은 사건을 쫓고 조사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서늘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저래서야 사회생활하기 힘드시겠어. 아참! 폐가를 나서기 직전 한세희가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돌아보았다. 제가 이곳에 있던 거 어떻게 알았죠? 네? 아까 절 보고 찾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으러 오셨다는 뜻 아닌가요? 한세희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냉기가 묻어나온다. 설마 저것 때문에 날 아직도 경계하고 있던 것이었나? 여관 주인이 알려줬어요. 폐가촌에 있다고. 그 아저씨가? 전 일부러 그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는데요. 야, 깜짝이야. 나는 여관 주인의 못생긴 얼굴을 떠올렸다. 이런 어딘가 재밌어하는 얼굴, 잔뜩 흥이 돋은 목소리, 날 바라보던 기이한 눈빛. 역시 그 여관 주인은 악마와 관련이 있다. 단순한 하수인이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든가. 하지만 한세희에게 악마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순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할 대답은 여관 아저씨에 대해 되물어보자. 여관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다고요? 왜요? 이 마을 자체가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저씨는 특히 기분이 나빠요. 대화하다 보면 내 목적이 뭔지, 내가 뭘 하려는지 전부 아는 듯한 눈치를 보이고, 얼마 전엔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도 알고 있더군요. 마치 감시라도 한 듯이. 아니, 방금 말은 잊어줘요. 그냥 꺼림칙한 것뿐이니까. 한세희는 그렇게 말을 마치곤 이내 고개를 돌려 폐가를 나섰다. 한세희를 보낸 나는 잠시 폐가벽에 기대어 상황을 정리했다. 한세희는 나에 대한 긴장을 아직 풀지 않고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처음 보는 마을, 처음 보는 사건, 거기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 날 온전히 신뢰해 주길 바라는 것은 무리겠지.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답답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는 머리를 긁으며 발을 옮겼다. 벅벅! 한세희에 대한 문제는 일단 잊어버리자. 그것 때문에 경계하는 거네. 머리를 벅벅 긁었으니까. 아직 이 마을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현민아, 최실이 한번 가봐야겠네. 최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폐교에는 최실이가 있다고 했다. 최실이,
고작 한 번 만난 것이 전부이지만 도저히 정이 갈 것 같은 녀석은 아니었다. 한때는 동네에 하나씩 있었던 바보인가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최실이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목격한 뒤로는 최실이가 말하는 것들이 허투루 들리진 않는다. 그 녀석, 유일하게 이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했었으니 만약에 최실이가 인간이라면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여관 주인의 말에 따르면 학생도 아닌 모양이고 점점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혹시 최실이가 정말 마녀이고 나를 속이고 있다면 놈은 내가 만난 거짓말쟁이 중 가장 참신한 녀석일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폐교에 들어섰다. 한때 운동장으로 쓰였을 정돈이 안 된 공터와 을씨년스럽게 자리한 건물은 오랫동안 인적이 끊겨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 어디에 최실이가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로 했다. 실이야, 실이야. 어, 여기다. 최실이는 배창고 옆에 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섬뜩해서 감히 말을 걸기가 어렵다. 저 최실이가 정말로 인간일까? 악마가 보낸 문자가 떠오른다. 문자에 따르면 최실이는 마녀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혹시나 지금 나는 마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이패드가 반응했어요? 실이야! 실이야! 아니, 이러면 안 된다. 최실이가 인간인지 마녀인지 모를 상황에선 쓸데없는 의혹과 공포는 내 행동에 방해만 될 뿐이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적어도 최실이 앞에서는 최실이가 마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접어버리자. 실이야, 마녀가 뭐야? 누가 마녀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최실이에게 다가갔다. 저기, 최실이 씨? 그러나 최실이는 대답도 없이 나를 슬쩍 바라보기만 할 뿐. 이건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다시 말을 걸기 위해 최실이를 조용히 관찰했다. 최실이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하는 중인 듯 했다. 최실이의 바로 앞에는 돗자리가 펴 있고 묘한 분위기의 깃발과 향이 피워져 있었다. 그 묘한 건물들이 물건들이 건물이래 그 묘한 물건들이 최실이의 특이한 생김새와 맞물려 더더욱 인상적으로 보인다. 네, 주무세요. 악마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이 모든 것을 기묘한 바보짓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를 띠고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여긴 왜 왔어? 예? 여긴 왜 왔냐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 근데 시리는 뭐하고 있어? 명상 같은 거 했어? 기도 드리고 있어. 기도 드렸어? 역귀 물리는 기도. 역귀? 저번에도 들었었지만 그... 아니구나. 대사구나. 저번에도 들었는데 그게 대체 뭔가요? 저기요, 역귀가 뭐냐니까요? 저기 제 말 듣고 이... 역병 퍼뜨리는 귀신! 그것도 몰라서 귀찮게 하냐는 듯한 날카로운 말투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다. 아까부터 이쪽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었는데 저런 태도는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지?
뭐? 놈들이 널 죽일 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래, 그렇게만 말했지. 근데 뭐 자세한 이야기라도 해줘야 내가 믿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어? 이제 내 입에서도 반말이 튀어나온다. 사실 좀 오래 참은 거다. 최실이가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어 버린다. 저 녀석, 날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실이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최실이는 보통 인간은 아닌 듯하다. 최실이 무섭게 실이. 저 태도도 그렇고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만약 최실이가 진짜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나에겐 큰 힘이 되어줄지도 모른다. 혹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마녀의 연기라면. 뭐 나쁠 것 없다. 내가 무방비해질수록 마녀 또한 무방비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생존에 필요한 단서 한두 개를 실수로 흘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찌되었건 나는 최실이와 가까워져서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러니 지금은 저 건방진 녀석 장단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는 무시하겠지. 도움받고 싶다고 해야겠지. 그래야 얘가 뭔가 반응을 하겠지. 지가 지금 되게 짱짱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건 뉴스 트레이스 들어봤지? 내가 거기 PD거든. 최실이 얼굴에 살짝 의문이 떠오른다. 설마 뉴스 트레이스를 모르나? 그러니까 무슨 방송이냐면 테레비에 나오는 걸 만든다는 거? TV에 나오긴 하지. 그런데 그 방송 내용이 뭐냐면. 됐어.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래서 그게 왜? 뭐야 이 밍숭맹숭한 반응은. 무슨 돌멩이라도 보는 반응에 나는 살짝 당황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네 도움? 난 그러니까 이 주변을 취재 중이거든.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 뭐 그렇겠지. 이런 일은 일반인들은 해결 못한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협조 좀 부탁하고 싶어서 말이지.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게. 됐다. 난 혼자서 일하는. 아니 잠시만. 최실이가 잠시 고민에 빠진다. 나는 무슨 면접 보는 학생이 된 마냥 최실이의 다음 말에 집중한다. 그래, 필요할 수도 있겠군. 그렇지, 혼자보단 둘이 낫다니까. 이윽고 최실이가 나에게 손짓했다. 최실이에게 다가가자 이번엔 자기 앞에 놓여진 돗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앉으란 뜻인가? 나는 조금 머뭇거리며 그 앞에 앉았다. 어느덧 내 앞에는 어디서 좋았는지 모를 상이 깔리고 거기에 수상한 물건들이 올려진다. 이 마녀가 서양식 마녀가 아니라 이제 무당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무당귀라고 해야 되나? 수상한 물건들이 올려진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최실이는 가방을 열더니 불길해 보이는 부적 하나를 꺼내들었다. 접신의식을 진행할 거야. 접신의식? 최실이는 내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상 위에 부적을 내려두었다. 애플식 마녀. 가까이서 보니 더더욱 기괴하고 불길한 부적이었다. 따라해.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뭐?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그 말을 반복해. 쉬지 말고 성심껏 간절히. 이게 뭔 주문인데? 저 녀석 또 내 말에 대답해주진 않고 무언가를 바쁘게 준비한다. 알았다 알았어. 이윽고 최실이는 내 앞쪽에 서더니 주문을 외우며 부적을 조심스레 안아든다. 그 광경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최실이가 조용히 나를 노려본다. 지금 시작한 건가? 나무잡이 조합을. 최실이는 다시 의식을 재개한다. 부적을 안아들고 잠시 하늘로 뻗더니 이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에 반신반의하며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나무잡이 조화부를 외기 시작했다. 특별한 종교가 없는 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신에게 애원하듯 기도했다. 이것으로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짓을 못하겠는가.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조합을. 10분 정도가 지났다. 길다면 꽤 긴 시각이다. 최실이는 땀까지 흘리며 춤을 추며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나도 나름 쉬지 않고 나무잡이 조합을 외웠다. 이윽고 최실이가 멈추었다. 뭔가 잘못된 걸까? 최실이가 짜증난 얼굴로 나를 노려본다. No. 왜? 성심껏 하라고 했을 텐데. 했어. 쉬지 않고 계속했다고. 불경한 생각이 섞였다. 단정 짓지 마. 정말 간절하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흡사 신실한 종교인처럼 항의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군. 어쩔 수 없어? 일반인이 불경한 생각을 품는 건 당연한 건데 실수였어. 당연해? 일단 너부터 정화해야겠군. 정화를 한다고? 나를? 저기 대답 좀. 날 무시한 채 가방을 향해 걸어간 최실이는 이번엔 작은 물병을 꺼냈다. 그리고 물병을 몇 번 흔들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입고 있는 옷을 훌렁훌렁 벗기 시작한다. 겉옷을 전부 벗고 이내 속옷이? 지금 뭐하는? 뭐해? 주문 외워!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뭐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무잡이 조합을. 주문을 외우면서 나는 슬쩍 눈을 떴고 최실이 쪽을 보았다. 넓은 공터에서 시시나신으로 춤을 추며 자신에게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민망했다. 저 녀석 춥지도 않나? 아니 그 이전에 부끄러워야 정상이 아닌가?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쳐다보지 말자. 그냥 주문이나 외우자. 갑작스런 물세례에 나는 당황해서 눈을 떴다. 여전히 나시는 최실이는 어느새 내 코앞까지. 옷은 입고! 최실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입에 물을 머금 꼴은 다시 한번 나에게 뿜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 멈추지 마! 제발 옷 좀! 나무잡이 조합을. 그러나 최실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꾸짖으며
다시 한번 물을 머금는다. 진작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무잡이 조합을... 그 후 몇 번의 물세리를 더맞은 나는 반쯤 넋을 잃은 채 앉아있었다. 그렇지, 정화라는 것이 바로 주인공이 너무 더러워서 씻겨준 것이었다. 초겨울에 이런 꼴을 당하니 추운 것도 추운 것이지만 어쩐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은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나는 조용히 최시리를 노려보았다. 최시리는 어느새 옷을 챙겨 입고 부적을 든 채로 춤을 추고 있었다. 나무잡이 조합을... 물론 나도 주문을 멈추지 않았다. 이 꼴이 되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한번 시키는 대로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든다. 이래놓고 안 되기만 해봐라 하는 잡생각도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이윽고 최시리가 춤을 멈추었다. 치, 역시 안 되나? 뭐, 왜? 잡생각이 많은 녀석이군. 뭐라고 따지고 싶어졌다. 하지만 실제로 잡생각이 가득했던 것은 사실이라 막상 따질 말이 없었다. 네가 옷을 벗고 물만 안 뿌렸어도 잡생각이 안 들었을 거라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진 않았다. 됐어. 오랜만에 육신을 움직이려 하니 힘들군. 오늘은 이쯤 해두자. 최시리는 늙은이 같은 소리를 하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윽고 최시리는 인사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렸고 나는 빈 벤치에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의 진이 다 빠진 느낌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어 내 꼴을 비춰보았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옷자락으로 다 젖어버린 나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닦으며 방금 있었던 정신나간 일들을 떠올렸다. 처음 보는 다 큰 남자 앞에서 옷을 훌훌 벗어던지던 최시리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물론 그 뒤에 한 행동들 역시 정상인이 할 행동들이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최시리가 단순한 미친 사람인가 하면 그런 건 또 아닌 듯 보였다. 적어도 최시리는 이 마을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최시리는 정말 이 마을에 있는 이 세상 것이 아닌 것들을 몰아낼 힘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계속 이 짓거리에 어울려줘야 한다는 말인가? 문득 최시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이쯤 해두자 라고 했던가? 오늘은? 설마 또 뭔 짓을 하려는 것일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전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어쨌거나 최시리는 계속 이 폐교에 올 생각인 것 같고 한번 내 도움을 받은 이상 나를 거부하진 않을 것 같았다. 다음엔 어떠한 험한 꼴을 당할지 좀 두렵긴 하지만 어쨌든 최시리를 다시 만나려면 이 폐교로 오도록 하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다음 장소로 걸음을 옮겼다.